안녕하세요. 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 한약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성들에게 좋은 음식, 약재로 또 오래된 역사를 가진 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군 신화에서 쑥과 마늘이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쑥이에요. 그래서 그 곰도 사람을 만들었던 이 묘한 음식에 대해서 오늘은 한약적 관점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쑥은요, 한약재 명으로는 애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좀 일반적으로 보는 이 쑥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애엽은 바로 약쑥으로 만든 약재예요.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엽에 대해서 이게 성질이 따뜻하다 혹은 또 뜨겁다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맛은 쓰고 독이 없다. 그래서 오래된 병과 부인들의 분노에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로 쓸 때는 오래 묵힌 쑥을 쓴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정말 여성들에게 많이 씁니다. 자, 여성들의 특히 냉증, 자궁이 냉해서 불임이 되거나 아니면 자궁 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이렇게 그 지혈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궁에 비주기적 출혈이 있을 때, 자, 이 애엽을 쓰는데요. 어떻게 쓰냐면 보통 쑥뜸으로 씁니다. 자, 쑥뜸에 들어가는 이 쑥이 바로 약쑥이에요. 그리고 또 아니면 쑥 자운을 해줘요. 그러면 여성들한테는 너무 이렇게 좋아요. 제가 임상을 했을 때그 노인분들이나 좀 여성분들이 몸이 차신 분들 많았어요. 그러면 몸이 차면요, 우선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많으세요. 뭐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이러신 분들이 꼭 소화가 안 된다, 몸이 차셨어요. 그럴 때는 이분들 몸도 너무 약했지만 특히 노인분들은 그래서 침치료를 제가 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치료와 또 이렇게 뜸으로 같이 해드렸는데 참 좋아하셨어요. 되게 효과도 아주 크고 왜냐면 좀 외국 분들이 이 쑥뜸 냄새 너무 싫어하세요. 이게 담배 냄새나 뭐 다른 향과 이렇게 비교라서 싫어하시는데 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좀 자신이 좀 필요로 하고 치료의 효과를 보신 분들은 아무리 미국 분들이라도 이렇게 뜸을 기꺼이 예, 뜸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이 약쑥은 그 지통작용이 있어요. 통증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위궤양이 심할 경우에 민간요법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다려 먹어왔어요. 그래서 음식으로도 우리가 약쑥을 많이 이렇게 해 먹습니다. 어떻게? 뭐 국으로도 먹고 떡으로도 만들고 뭐 차도 있고요. 특히 제가 또 이건 논문에서 봤는데 일본에서 쑥 떡을 쓸 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약쑥을 쓰면 속병에 좋다고 해서 일본에 우리 약쑥이 많이 수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으로 약쑥을 드시면 우리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소화도 잘 되게 하는 이런 좋은 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약쑥에 대해서 우리 몸에 기에 통로, 이거를 경락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몸의 기의 통로를 또 따뜻하게 하고, 또 소화도 잘 되게 하는, 이 약쑥과 연계해서 제가 여성분들에게 좋은 에센셜 오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족냉증으로 이렇게 몸이 차신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좋은 에센셜 오일이 뭐냐면, 진저 에센셜 오일, 시나몬 에센셜 오일, 그리고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 세 개를요, 좀 캐리어 오일, 뭐 코코넛이나 아몬드 오일 다 좋습니다. 섞으셔서요, 손이나 발에 발라주세요. 그래서 양말에 신기 전에 이렇게 바르셔도 되고, 보통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발이 너무 시렵고 이렇게 손이 차가워서 이렇게 꼭 주무실 때 양말 신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양말을 신고 주무시기 전에 우선 이렇게 이 제가 말씀드린 에센셜 오일을 블렌드한 이 아로마 오일 블렌드를 발라주시고 주무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시면 이렇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궁이 냉해서 그러니까 자궁이 또 출혈
이렇게 좀 잦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것을 한의학적 용어로는 북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궁 출혈이 있으신 분들은 프랑켄센스 자궁을 강화하죠. 그리고 진저 에센셜 오일 또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합니다. 이두 가지 에센셜 오일을 섞어서 복부에 발라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자욕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욕하는 물에다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이렇게 자욕을 해주셔도 좋으세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에센셜 오일들은요, 따뜻한 그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좀 이게 또 정유구해서 좀 세기 성질이 좀 셉니다. 그래서 꼭 아주 적은 양을 희석해 주셔야 돼요. 캐리어 오일이나 뭐 물에 희석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바르게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가 있으시거나 얼만큼 이렇게 용량을 써야 되는지 비율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댓글란에 저의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 온라인 쇼핑몰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제 블로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다른 다양한 정보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제가 그 여성에게 좋은 약속에 대해서 또 애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여성들이 좀 몸이 따뜻해야지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위에가 따뜻하면 안 되고 또 아래가 따뜻해야 되죠.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쑥 자운. 예, 이게 참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변에 가까운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곳 가셔서 이렇게 잘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